겨울에는 관절이 약해지기 쉽다는데요. 칼슘이 풍부한 검은콩, 다시마와 함께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생강이 98원 올랐고 배추가 300원 올랐습니다. 고향점은 호박고구마가 520원 올랐고 토마토가 지난주와 같고요. 원주 원예점은 생강과 무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주점은 배추가 100원 오르고 가지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대전점은 가지가 600원 내리고 딸기가 2,000원 내렸고요. 전주점은 토마토가 2,000원 올랐고 딸기가 1,000원 이상 내렸습니다. 광주점은 무가 300원 내리고 토마토가 2,000원 이상 올랐고요. 목포점은 감자가 100원 오르고 토마토가 2,000원 올랐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호박고구마와 감귤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울산점은 딸기가 1,000원 이상 내리고 한라봉이 4,000원 이상 내렸습니다. 부산점은 토마토와 딸기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점은 무가 600원 오르고 토마토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번엔 가격 동향인데요. 전체적인 수확량이 감소세 보이는 감귤을 비롯해 출하대기 물량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라봉과 소비가 부진한 딸기, 그리고 출하 물량이 소폭 증가세 보이는 토마토 가격이 보합세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